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이번 저녁 식사 때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라고 그러십니까? 제가 이런 하나님은 죽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왜 죽이라고 그럴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무엇을 하라고 하시든지 그것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무엇을 하라고 하시죠. 그렇죠. 심지어 죽이라는 것까지도 무엇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구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러면 죽인다는 것이 어떻게 구원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렇잖아. 우리는 이 죽는다고 그러면은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죽는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아, 이제 내가 죽는구나 하는 순간이야말로 그 사람의 인생 중에 가장 고귀한 순간입니다. 그렇죠? 아, 내가 이제 죽는구나. 예. 네. 그 순간이야말로 사람들이 진실을 대면하고 싶은 순간입니다. 그렇죠? 그 순간까지도 무슨 뭐 거짓말을 하고 싶고 그러면 안 되죠.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파를 주셔서 생명을 유지시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의 하나의 본능입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께 생명파를 주셔서 지금 살아있는 것이 그러니까 생 우리가 생한다는 생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누구나가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나가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능이 지금 거부가 되기 시작했어. 이제 나는 뭐예요? 죽어가. 죽어가. 그래서 생하고 그 다음에 사가 찾아옵니다. 그렇죠? 사가 찾아. 여러분 생과 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또 하나 더 있어. 더 있는 게 뭐게? 망이란 게 있습니다. 네. 망. 그래서 우리가 사망이라고 불러요. 사망. 사가 있고 망이 있지. 네. 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사하고 망하고 합해버리면 이게 참 나빠요. 그것은 사는 뭐예요? 우리가 숨이 끊어져서 죽는 겁니다. 망은 뭐예요? 아주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서는 끝이야, 끝. 사는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끝이 아니야. 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해도 다시 부활해야 하네요. 부활합니다. 사한다고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참 이 재밌는 것이 이 망자의 뜻이 뭐냐고 하면요. 달아나다 혹은 도망이잖아요. 참 희한해요. 전 이 중국 글자는 진짜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왜 도망에 망자가 붙었을까? 이 도자는 무슨 도자예요? 달아날 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하는 것은 영영흙으로 돌아가서 멸망하는 것은 뭐 때문에 멸망한다? 달아나기 때문에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달아나? 이 생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달아나서 망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죽이는 것이 뭐예요?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말렉 백성들을 뭐예요? 죽이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뭐예요? 진멸하라.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망시키라는 말은 아닙니다. 뭐 시키란 말이에요? 사시키라는 말이에요. 왜 사시키라고 그런가? 네. 뭐냐면은 그 이방인들의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는 뭐밖에 안 남았을 때? 사밖에 안 남았을 때. 왜 그러냐 하면은 그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여 많은 놀라운 일들을 뭐요? 행하였으나 백성들이 그 여호와를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 얘기를 아시죠? 그렇죠? 기생 라합. 기생 라합이 어디 살았습니까? 어디 사람이요? 여리고 사람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쭉 하면서 놀라운 기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정말 위대하시다. 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맨 나중에 있는 족속이 여리고 족속이야. 여리고성. 그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뭐예요? 제일 그동안에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바는 뭐냐고 하면은, 이제 여리고 백성들은 이만큼 알았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겠죠. 그런데 여리고는 그 중에 여리고 사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그 안에서 창녀 생활을 하고 있는 라합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술집에서 몸을 팔면서 창녀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장녀는 라합이라는 장녀는 그동안에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서 꺼내 오세요? 최강대국 애굽으로부터 네, 모세와 함께 해방시켜서 나오는 그리고 홍해 물이 갈라지고 이건 뭐 대단한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뭐가 내리고 만나가 내리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다 이제 소문을 들어서 아는데 그 기생 라합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야말로 뭐예요? 참으로 하나님이구나.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스라엘 신이고 내 신은 아니야. 우리 신은 우리 여리고의 우상들이야. 다 보고도 여호와가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물을 갈라서 땅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그 물 가르는 얘기가 홍해를 가르는 얘기를 통해서 나오잖아. 와, 그런 말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은 아니죠.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고 이 지구를 우리가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를 창조하신 분의 하나님이죠. 그거를 사람들이 그렇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 그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란 것을 하나님이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거는 이 이방인들이 살아 있다고는 하지만은 뭐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까? 생명을 선택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생하고 있으면서도 뭐를 선택하는 거예요? 살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는 선택 안 하죠. 망을 선택하고 있죠. 네. 그렇잖아요. 그러나 망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슨 과정을 거쳐야 돼? 사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나사로 얘기를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쭉 나옵니다. 이에 그의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러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병은 망할 병이 아니다. 그렇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나사로가 이 병을 앓은 이 일로 인하여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뭐 나사로가 완전히 죽는 것은 뭐요?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소식을 듣고 빨리 가보자 그러지 않고 뭐예요? 예수님이 자꾸 일부러 거기서 이틀을 더 뭐예요? 더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피야 지금도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왜 또 그리로 가시나이까?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갑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사로가 뭐요? 잠들었다. 이렇게 잠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즉 망할 사람이 아닌 사람이 죽었을 때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잠들었다. 그 예수님이 그러므로 잠드는 병이지 죽을 병은 망할 병은 뭐예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그 이제 예수님은 이 말을 무슨 말로 한 겁니까? 사했다는 뜻으로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모르고 잠을 이제 잠들었으면 이제 병이 낫겠네요. 그랬다고. 푹 쉬면 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잠들었던 말이 나사로의 뭐예요? 죽음, 살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나 저희들은 잠들어 쉬는 것이라고 오해를 했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이에 이제 그래서 제자들이 어리둥절하고 헷갈려 있으니까 예수께서 그래 나사로가 뭐요? 죽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잠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을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나사로에게로 가자. 그러니까 이 디두모라는 도마, 이 도마서라는 게 나왔습니다. 아시겠어요? 유다서, 도마서 이렇게 발견이 돼가지고 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도마는 그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저는. 도마가 뭐라 그랬냐면은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제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나사로가 죽었다. 그래서 그러면 나사로에게로 가자. 그러니까 도마가 듣기는 어떻게 들었어? 나사로한테 가려면 우리도 죽어야 나사로한테 가잖아. 그러니까 이 도마는 무엇을 믿은 사람이요? 영혼불멸설을 믿은 사람. 그래서 이 도마서를 보면은 영혼불멸설적으로 써놨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도마서라는 책은 정경에 들어가지를 못했다고요. 다 이유가 있어. 도마가 다른 제자들한테, 야, 우리도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한테 가자. 나사로는 이미 죽었잖아. 그러니까 죽은 세상으로 가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 도마가 얼마나 영혼불멸설적인 사상이 뿌리 박혀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뭐요? 나흘이라. 이미 나흘이나 지났어. 예수님이 이틀을 지체하고 오신 이유는 이미 나흘쯤 지나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왜? 너무 빨리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면 안 죽었던 모양이지 뭐 이럴까 봐.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 마음을. 왜 이틀을 일부러 지체를 하셨는지 그 이유가 이제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글자만 읽어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 여기서 사도 요한의 이미 나으리라 라고 했을 때는 그렇구나 하고 영적으로 영감이 와야지. 그렇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며 뭐 가까운데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오로 위문하러 왔더니 자, 이 얘기는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뭐요? 아니하겠나이다. 자, 마르다가 이 말을 하는 뜻은 뭡니까? Too late. Too late. 너무 늦었다 이거지. 여기 조금 빨리 왔으면 안 죽었을 때 이제 와서 뭐 하려고 왔냐 이런 뜻이요. 그러나 예수님은 계획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죠. 왜? 예수님은
자기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알리시기 위하여 이렇게 확실히 죽어서 나흘까지도 뭐요? 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면은 살아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이렇게 지체한 것을 모르고 이제 너무 늦게 이래 와서 뭐 하시겠다는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말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뭐요? 아나이다. 자,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우리 오빠가 살아라. 그러면은 살아날 수도 있다는 것을 자기는 압니다. 이야, 이거 좋은 믿음이 아니요. 좋은 믿음이요. 좋은 믿음이요. 아시겠어요? 자,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검증해 볼 수 있는 순간이 왔어. 여러분도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 오빠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탁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뭐 보통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뭐요? 있으신 분이다라고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참말로 믿어요. 우리 그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마르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탁 그 마르다의 말을 받아서 네 오빠가 다시 뭐요? 살리라. 그 마르다 안 믿는다는 게 딱 나타나요. 예, 살지요. 살고 말고요. 언제 마지막 날 부활할 때 살아요. 마르다는 이 교리적 가르침에 대해서 헌해.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지금 살릴 수 있다. 그랬더니 마르다는 자기가 한 말 까맣게 잊어버리고 예, 부활할 때는 부활을 안 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상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뭐요?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뭐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마르다야 네가 뭐요? 믿느냐? 근데 예수님은 마르다 보고 뭐요? 너는 네 말한 대로 안 믿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네 말대로 하면 믿는 것 같은데 내가 생명 아니냐? 죽어도 산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하여튼 뭐 대답은 100점짜리야. 누구 닮았어요? 율법사 닮았어. 그렇죠?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러고 나서는 이 말을 하고 돌아가면서 가만히 그 여동생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뭐요?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나와. 근데 이 마르다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뭔가 마르다는 이런 대화를 예수님과 나누는 동안에 이상하게 코드가 뭐요? 안 맞는다는 걸 마르다가 느낀 거야. 뭔가 동문서답 같은 이게 아구가 뭐예요?
딱딱 안 맞는다는 것을 느끼고 어색해서 자기는 이제 좀 빠지고 싶어서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네? 정말 친밀한 것은 뭐요? 아니고 어떤 예의적인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동생 보고 지금부터는 네가 알아서 키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가매. 네. 나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와 만났던 곳에 거저 계셨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거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거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에 여기서고 민망히 여기서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대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무덤으로 데려가는 거죠. 예수께서 이 눈물을 흘리시는 이유는 뭐냐고 하면은 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뭐 곡을 하고 누가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참 자기 백성이 얼마나 자기를 믿지를 뭐요 못하는가를 답답하게 여기시는 그 불쌍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 유대인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도 눈물 흘리시니까 참 예수님도 나사로를 너무 사랑했던 모양이구나. 그러니 죽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 너무 슬퍼 뭐요 하시는구나.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인간적으로 읽지 말고 영적으로 읽어야겠죠.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여동생들이나 이 친했던 유대인들이 그 나사로의 다 친구들이라면. 이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족과 굉장히 가까우셨기 때문에 그들만이라도 좀 예수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이게 죽는다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이 사가망이 뭐요 아니란 걸 알면 그리고 이 사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뭐요 생시킬 수 있다. 그것이 지금이든 그것이 나중에 부활 때든 어쨌든 그걸 알면 그렇게 슬퍼할 뭐요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막 이렇게 하니 슬퍼하니까 예수님이 참 안타까워서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을 뭐요 흘리신 거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을 낫게 한 사람이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던가? 참, 그 참 이상하네. 참 이상하네. 그러면서 더욱더 예수님에 대한 뭐요? 불신이 불거졌나?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죽으면 예수를 잘 믿던 목사님이 병든다든가 교통사고로 죽으면 우리는 믿음이 이렇게 없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이 사람도 하나 지키지 못하셨던가 이런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뭐요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다시 속으로
답답하시죠. 동분히 여기시며 죽는다는 것을 이렇게 뭐예요? 무슨 형벌로 생각하고 나쁘게 생각하고 무슨 하나님의 무능 하나님이 무능하심이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또는 하나님이 뭐예요? 죽였다고 생각하고 이 죽는다는 사건 사람이 죽으면은 이 하나님이 똥 되는 거야. 여러모로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다 따로 있잖아요. 이 나사로가 나흘이나 되었지만은 다시 뭐요?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하나님은 참으로 생명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믿음이 다 뭐요? 오히려 무너져 내리는 사건이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습니다. 막았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탁 나왔습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또 돌을 치고 냄새가 진동할 텐데 뭐 하려고 돌을 지우시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마르다는 뭐 죽어도 산다 캐사트니 이제는 산다는 것에 대하여 믿음이 전혀 뭐요? 전혀 없냐고 냄새나 다 썩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돌을 지워봐 지워서 뭐 하려고 그러냐.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예수님 이거 보면은 참을성 많으신 분이야. 저 같으면 직격탄을 벌써 날렸을 거요. 네가 아까 뭐라 했노? 죽어도 산다며. 네 믿는 기가 믿는 기가. 너 믿으면 위선이야. 이래버렸을 텐데 예수님은 내 말이 네가 만약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위대한 일을 뭐요?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말로 네 입으로 그랬지 않냐. 근데 내가 지금 그거 보여주려고 하지 않냐.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을 옮겨놨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보시고 그러셨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이 믿음 없는 무리들 지금 예루살렘에서 제일 예수를 그래도 뭐요? 따르는 사람들의 뭐 무리야.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이 모양 뭐요? 이 꼴이니 예, 야민이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있으면 죽은 지 나흘이 돼도 썩어서 어떻게 해요? 흙이 되어도 50년이 되어도 100년이 되어도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얘기야. 그래서 성경에서 잠들었다 하는 것은 사했다는 것이지 망은 아니다 이거죠. 근데 결국 이 망은 누가 망하느냐 하면은 뭐 하는 사람이 망해요? 도망하는 사람들이 망합니다. 결국은 끝까지 생명으로부터 도망하는 사람들이 망한다 이거죠. 참 여러분 이거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도주한다는 말은 있어. 그러나
도주로서 끝나는 거지 왜 도망이라고 그러냐 말이야. 그게 희한하죠. 응? 네.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하면은 망한다라는 사상이 여기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네. 와 참.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죽기를 싫어한다.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 그렇죠? 죽기를 싫어. 그럼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죽기를 싫어한다고 해서 생하고 싶은 사람은 저는 죽기가 싫어요. 왜? 생하고 싶어서. 진짜 살고 싶어서.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하기 위하여 생하고 싶다. 그러나 많은 악인들이 생하고 싶다는 것은 그런 의미의 생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악인들은 술을 더 먹고 싶어서 생하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 김성욱 기자 그죠? 그러니까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을 더 하고 싶어서 죽기가 싫어. 그러므로 죽기가 싫다는 말, 살고 싶다는 말에는 두 가지 다른 뜻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기가 싫다, 살고 싶다고 해서 다 같은 목적으로 살고 싶은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폭들이 살고 싶은 것은 이유는 뭐예요? 예. 쌈질하는 것이 재밌고 예. 또 뭐예요? 약한 사람들 뭐예요? 예. 괴롭히는 게 재밌고 가서 금품을 갈취하는 재미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밤에는 술 먹으러 다니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것이 없어질까 봐 겁난 거야.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 죽기 싫은 겁니까? 그것이 정말 살고 싶은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생명을 위하여 살고 싶은 사람이 진짜 살고 싶은 사람이지 망을 위하여 사는 것이 그게 살고 싶은 겁니까? 그러니까 그 조폭들은 이미 무엇 속에서 생하고 있습니까? 망 속에서 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 속에서 생하고 있는 것은 즉 무엇입니까? 사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게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살아있는 게.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이미 사하고 있는 사람을 이미 망상태에 있는 사람이 사한다는 것은 그거는 아무 나쁜 짓이 아니 뭐예요? 그거는 이미 망상태에서 망을 위하여 살고 싶다는 것은 그거는 진짜 살고 싶어서 그게 지옥 아니에요.
그렇죠. 담배 피고 쌈질하고 술 먹고 욕하고 이 망 속에서 살면서 죽기가 싫다는 것은 그거는 말이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하고 살아 있을지라도 이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 있는가? 그 목적이 망이면은 이 살아 있는 이 생하고 있는 사람이 사한다고 해서 오히려 뭐예요, 그게? 하나님 쪽에서는 볼 때는 그것이 뭐예요? 그 사람에게 지긋지긋한 생을 마감해 주는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자, 이 이제 이 생하고 있는 사람 중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 생생자가 있고, 예? 그다음 무슨 생자가 있어? 예. 생망이라 할까, 망생이라 할까? 예, 망생자들이 있어. 이 사람들은 망을 위하여 사는 거야. 아, 도박하고 사람들 때리고. 이미 생하고 있지만은 이 사람은 이미 뭐요? 망을 강력하게 선택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죽기가 싫지만은 사실상 생명을 어떻게 해요? 강력히 거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그거를 하나님이 불쌍해서 어떻게 해? 그래도 이거는 안 하니까. 그렇죠? 이 자살은 안 하니까. 하나님 오래 참으시면서 이거를 은혜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를 끝내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더 나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애들이 그래도 살아있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이 가까스로 이거는 할 수 없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아말렉 사람들이나 다 보고 알면서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야. 기생 라합 한 사람만이 뭐요?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리고 사람인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구나. 그리고 저 하나님은 내가 장녀일지라도 뭐요? 나의 희망은 여호와밖에 뭐요? 없다.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기생 라합도 망생을 하다가 생생을 하게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얘기는 여러분 들을 때는 다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게 듣고 나서 반복하라 그러면 하도 못해요. 이게 저도 이 질문을 받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다가 이 답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쓰는데 하나님이 쫙 이걸 생각나게 해주셔서 지금 제가 답을 읽어봐도 내가 그 답을 지금 아직도 다 외우질 못해. 지금 이러고 봐도 하나님이 주신 답이야.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처럼
사실 이 얘기 여러분 성경 공부 자료실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있어. 그 성경 자료실에 제가 정말 애써서 기도하면서 써놓은 글들이 많은데 뭐 몇천 명이 읽긴 읽었어. 들어오는 히트한 수를 보면은. 근데 이것이 한국에만 알려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상에 알려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생라합은 망생에서 생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는 하나님 편이야. 하나님 편. 그래서 이제 목숨을 걸고 그 정탐꾼을 도와줍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이제 여리고 왕은 어떻게 합니까?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가까이 왔으니까 우리는 문을 모여 꼭꼭 닫혀다 들어가요. 닫아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모여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무엇을 택했다는 겁니까? 여리고성 무너지기 전에 이미 여리고는 뭐예요? 문 딱 닫아 걸었어. 여리고성 안에서 생을 선택한 분은 라합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만큼 이 지구상에서 진정한 진리를 찾는 사람은 그렇게 드물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음 문을 닫아버린 여리고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어떻게 합니까? 매일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성을, 먼 성을 한 바퀴씩 돌아.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너희 여리고를 사랑한다. 문을 열고 하나님을 뭐요?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그래서 나팔을 불고 문 열어라는 나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호소를 뜻합니다. 아시겠어요? 요한계시록에 일곱 나팔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호소를 말합니다. 근데 안 열어. 둘째 날 또 돌아. 또 나팔을 불어. 안 열어.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열어야 안 열어요? 안 열어. 일곱째 날. 그날은 일곱 바퀴를 돌아. 최후로 정말 절실한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함성을 질러라. 사람들은 이 함성을 질러는 게 함성 소리로 성벽에 돌을 무너뜨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품성상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그 함성은 사실 무슨 함성이냐 하면은 여리고 사람들이요 부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부디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십시오 하는 최후의 뭐예요? 호소야. 그 최후의 호소를 성우가 임마 글로 가지 마 하는 최후의 함성이야. 아시겠어요? 나를 떠나면 안 돼. 네. 이 순간에 여리고를 그동안 보호하시던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해요? 놓아지면은 여리고의 그 견고한 성벽도 돌이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이 다 이래서 서 있는 거예요. 이건 무너진다 이거지. 아시겠죠? 왜 무너지냐? 돌도 그게 다 원자예요. 아시겠어요? 그 원자 안에 뭐가 흔들려? 왜 네, 양성자 중에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말세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도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는 에너지가 점점 어떻게 해요? 떠나기 시작하면은 양성자 그 원자 안에 양성자들이 서로 밀잖아요. 밀면 이게 힘이 강하면은 딱 그냥 붙어서 가만히 있을 텐데 힘이 점점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떤다고.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 내 생각은 지진학자는 아니지만은 네, 네. 말세에 지진이 일어난 건 그것 때문이요. 지금 일본에서 규슈에서 뭐요? 대화산이 터졌대요. 그럼 막 주변에 지진이 막 나고 있고 네. 굉장한 화산이 폭발했어요. 지금 학자들은 얼마 안 있으면 백두산도 폭발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백두산 폭발할 가능성이 참 많다고 봐요. 왜? 하나님이 김정일이 거세게 죽이려고. 아닙니다. 그러면 왜 폭발 가능성이 많을까? 네? 그 뭐냐면은 이게 쓰나미니 이런 게 일어나면은 이게 다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면은 생기는 재앙이야.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화산을 폭발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고 계신데 점점 떠나시면은 화산도 많이 폭발하고 지진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기후도 뭐예요? 지금 뭐 기후 온난화 뭐 이래 샀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영이 점점 어떻게 해요? 떠나기 때문에 기후 조절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지구 온난화가 돼도 하나님이 조절하시려면 충분히 조절하실 수 있어. 그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운 겨울에다가 또 그렇게 더운 여름이 지금 앞으로 살기가 참 고민이다. 아시겠어요? 앞으로 이 참 혹독한 여름과 혹독한 겨울 사이에서 이 뭐 사람들이 고통받을 일이 꽉 남아 있어. 이 하나님의 영 진리가 점점 없어지니까. 예. 그래서 여리고성이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사하는 거요. 그 사람들 본래 어디서 살았어? 망 속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망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사한다고 뭐 하나님을 욕할 수는 뭐예요? 없어. 그런데 아무리 망 속에서 살던 여리고 백성들일지라도 이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때는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가서 죽이라 그래. 그건 뭐냐?
지금 사를 하게 하면 그때가 그것이 가장 이 생명에 여러분 사 지금 사 죽어가고 있으면은 결국 내가 살아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여러분 사형수들이 죽기가 싫어가지고 1초라도 더 뭐요 살아 있으려고 물 마시기도 싫은데 뭐요 물 한 잔 달라고 고동안이라도 뭐요 살아 있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 줄 몰라도 이 생명이 그렇게 귀하다는 것을 막 절실히 느끼는 순간입니다.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순간은 무엇이 귀하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생명이 이렇게 귀한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하나님에 대한 감수성이 뭐예요? 가장 예민해질 때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문을 꽉 닫고 망 속에서 있던 사람들도 죽음이 뭐요? 코앞에 다가왔을 때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뭐요? 최고로 높은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고로 높은 순간. 최고로 높은 순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망에서 살고 있던 자들을 살을 주심으로 인하여 한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망 속에서 살고 있던 이 악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최후의 카드가 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카드야. 왜? 이 카드는 최후로 사용하는 카드인데 이 카드를 최후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 왜? 악인들이 만약 생을 선택하지 뭐요? 않는다면 이제는 찬스가 없어. 하나님의 최후에 뭐라고 부를까요? 도박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가서 죽여라.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아,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꼬박 졸았는데 앞에서 오던 뭐요? 큰 대형 트럭하고 꽉 받아서 순식간에 죽었다. 혹은 자살했다. 아시겠어요? 혹은 정신병자가 막 환청을 뭐 듣고 환실을 하다가 넘어져서 머리를 다쳐서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저는 총살 있지 않습니까? 총살. 이 총살이 참 구원에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 자 지금 눈을 딱 감고 그렇죠? 눈 가리고 이거 하나 둘 뭐예요? 셋 발사 하면 죽는 거야. 그 시간이 얼마 안 돼요. 그러나 졸던 사람이 추락하고 들이받아서 순식간에 즉사한 거 그 시간이 없어 그거는.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이 무능하다 이게 아 그렇죠.
제가 이런 일을 한번 당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적인 에너지는 시간을 초월한다. 그렇죠? 공간도 뭐예요? 초월한다고 우리가 다 이제 익숙해졌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스키를 타러 갔어요. 그 위마에서 스키장이 가까워. 한 시간 한 15분만 운전해서 올라가면 스키장이 나와. 그래서 이제 일을 마치고 다시 퇴근을 해가지고 우리 막내둥이를 데리고 운전해서 올라 스키를 타고 이제 한 11시쯤 끝나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밤이 늦으니까 자식은 이제 옆에서 하고 자고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추웠어요. 추운데다 그게 산인데다 얼마나 추워요. 눈도 왔고 그러니까 이제 눈 오고 이렇게 나면은 이렇게 얼어붙은 데가 간간이 있잖아요. 그 미끈하잖아. 그게 이제 이 차 바퀴가 어떻게 잘못되면은 휙 돌아버려요. 거기에 걸려. 그걸 미국에서는 블랙 아이스라 그래. 새까만 얼음이라고 부르지. 왜냐 아스팔트가 새까마니까. 그 거기에 걸리면 이게 막 어떤 때는 막 내 차가 그냥 휙 도는 거야. 순식간에 내 생각에 이제 죽었구나. 죽었구나. 뭐 여기서 이렇게 차가 도니 조절을 할 수 없어. 그러니 이제는 저 절벽 낭떠러지야. 다 알아. 내가 하도 그 많이 댕겼어. 죽었구나. 그런데요.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 차가 훌들 꼬당기 딱 죽어버려야 되는데 차가 천천히 슬로우 모션이 시작하는 거야. 슬로우 모션이. 아시겠어요? 슬로우 모션이 시작. 나는 이제 차를 도저히 내 힘으로 조절할 수도 없는데 차는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온갖 생각을 다 했어. 집에 남아있는 딸들은 어떻게 될까? 일은 어떻게 될까? 저 일은 어떻게 될까? 참 생각을 많이 했어. 하다가 내가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지금 기도할 때 아니야? 그래, 기도해야지. 그래서 이제 핸들을 잡고 하나님, 지금 이제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뭐 죽겠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난 더 살아서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 생각에도 내가 지금 죽어서 안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시오. 그래서 좀 살려주십시오. 제 생각엔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내가 여러 잡 생각을 하고 기도한 것까지 하면 한 20분은 될 것 같아. 이거 우리 영화에도 그런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꽈당 하면 옆에서 볼 때는 꽈당으로 끝나는데 그 당사자는 뭐예요? 와, 그래서 유리 파편도 뭐예요? 천천히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내 뇌에 작용하셔서 여기에 영적인 에너지를 콱 하면 여기에 속도가 뭐예요? 확 빨라지면서 시간을 뭐예요? 나에게만은 시간을 쫙 낮출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영수가 빵 했다. 빵 할 때까지도 회개 안 했다. 그런데 빵 하는 순간 총알이 뭐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이 뭐예요? 그래서 전당 가면 그런 사람 많을 것 같아. 아시겠어요? 가론 유다 목 매달아 죽었어. 그렇죠? 여러분, 목 매달아 죽어도 가론 유다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실까 안 주실까? 주십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론 유다라고 자살했다고 거기서 우리 차원에서 볼 땐 끝난 거지만은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은 끝까지 이 죄인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죄인이 끝까지 손을 털칠 때까지는 하나님이 끝까지 시간을 주실 수 있는 뭐요? 만큼 주시면서 오늘 네. 우리는 맨날 우리 차원에서 가론 유다 그 새끼가 구원받을 못 받아 그건 끝났어 그러지 마시더라고 아시겠어요? 그러지 마시더라고 그거는 가봐야 알아 가봐야 그래서 아마 우리 구원받아서 부활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가면은 재밌는 얘기 많을 겁니다 최장로, 저 가론 유다 아니야, 쟤? 가서 당신 가론 유다 아니요? 가론 유다가 뭐예요? 네, 제가 가론 유다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기 왔어? 참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예, 네. 네. 그러면서 간증을 들을 수가 있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야 우리도 희망이 있죠, 그렇죠? 우리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한 사람도 망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애쓰실 테니까 그 애쓰심을 좀 알아주셔서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우리의 그 죄된 차원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죽이라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 왜 이러시지? 이런 오해가 들 때마다 그것이 사망파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경우일지라도 우리가 주께 기도하면서 답을 구하시면 꾸짖지 않고 지혜를 주시는 분께서 대답을 지혜롭게 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신학자가 가르치는 학문적 성경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께서 실제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성 그리고 그 품성 속에 있는 생명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것임을 꼭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